영화 늑대소년은 2012년 개봉한 영화로 송중기, 박보영 씨가 주연을 맡은 로맨스 판타지 영화입니다. 네. 극 중에서 늑대소년 역을 송중기 씨가, 그리고 순이 역을 박보영 씨가 맡았죠. 요양차 가족들과 한적한 마을로 이사간 순이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의문의 늑대소년을 발견하고 늑대소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네, 일단 준비된 영상이 있을 테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별님들한테는 오디오로만 나가는 점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을 보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는 영상 보면 돼요. 보이죠? 네, 영상 큐! 철수야, 내가 기다려 하면 먹지 말고 기다리는 거야. 자, 못 기다리고. 아니, 뭐 하는 거야? 너무 먹어. 길들이는 거죠, 지금. 네. 야, 내가 기다려 하면 먹지 말고, 어? 기다리라고. 아, 이거 재밌게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 아니야, 먹지 마. 기다라고 이 멍청아. 뭐 어쩔 건데? 야! 아, 기다려. 안 돼. 기다려. 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거. 자, 이 역할을 자, 동해 씨가 이제 송중기 씨 역할, 우리 그 늑대 소년을 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박보영 씨 순이 역할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귤로 해야 되나요? 귤. 네. 귤. 귤 하나 가져오세요. 네. 에. 자, 갑니다. 아, 명작 극장을 너무 좋아하시네 다들.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자. 자, BGM 있나요? BGM 없죠. 그냥 하면 돼요? BGM 있나? 있어요? 없다고 합니다. 자, 갑니다. 야, 동해야. 야, 그렇게 놀리면 안 되지. 야, 동해 길들인 건데. 기다려. 동해야, 내가 기다려. 이 멍청아. 야, 멍청아. 야, 이게 돼 근데? 이게 되는 거야? 야, 멍청아. 야, 동해야. 내가 기다려 하면은. 먹지 말고 기다려. 야, 먹지. 실패. 실패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장면 갈게요. 네. 자, 두 번째 장면. 자, 첫 번째 씬은 실패. 네. 자, 갑니다. 두 번째 장면. 숨어. 어? 빨리 숨어. 사람들 오잖아. 내가 가서 너 도망갔다고 할 테니까 나 따라오지 마. 가라고, 이 바보야. 너 지금 가서 잡히면 죽는단 말이야. 지금은 같이 못 있어. 슬퍼. 눈물 연기. 가. 눈물 연기 중요해. 눈물 연기. 꺼져. 나 너 싫으니까 꺼지라고. 이거는 그냥 너의 연기인 것 같아.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바꿔서 한번. 아니야, 이제 아니야, 아니 아까 아니야, 이제 해봤으니까. 난 늑대야. 자, 이제 바꿔서 순이 역할에 이제 동현 씨가 저는 이제 늑대 소년 역할. 제가 늑대 소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해볼게요. 네. 자, 레디. 네, 레디. 자, 조용. 자, 조용. 자, 귤 조용. 자, 갑니다. 레디. 액션. 기다려. 그게 아니잖아. 이거 아니라고. 바꿔서. 바꿔서 한 다음에. 거기가 아니라 이제 숨어 하는 그 숨어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이에요. 네.
자, 갑니다. 레디. 네. 네. 액션. 숨어. 어? 곧다위로 할 거야? 연기. 내가 늑대잖아. 어? 연기 곧다위로 할 거야. 눈물 연기가 포인트라고. 눈물 알겠어요, 연기. 알겠어요. 어. 자, 레디. 액션. 숨어. 어? 빨리 숨어. 사람들이 오잖아. 내가 가서 너 도망갔다고 할 테니까 빨리 숨어. 카트. 아, 오케이. 다음 씬. 아, 눈물 연기까지 해야죠. 네.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눈물 연기, 눈물 연기가 중요합니다. 네. 우는 연 감정이 있어야 네. 돼요. 레디. 저 진지하게 할게요. 그래. BGM 없어요. 없어, 없어. 진지하게. 네. 액션. 숨어. 어? 빨리 숨어. 웃지 마. 까뜨. 웃지 마. 왜? 웃으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게 레디. 이게 받아주는 사람도 레디! 중요하다고. 이게. 별님 조용. 자, 갑니다. 자, 액션. 숨어. 어? 빨리 숨어. 사람들 오잖아. 내가 가서 너 도망갔다고 할 테니까 나 따라오지 마. 가라고 이 바보야. 너 지금 가서 잡히면 죽는다. 지금 잡았대요. 잡았다. 꺼져. 야, 아 이렇게 망치면 안 된다고. 아 정말 이거. 자 이거 네. 실패. 아 연기가 쉽지 않네요. 네. 네, 숨어. 오늘도 이렇게 명작 극장 저희가 버리고 옵니다. 네. 네, 제발 주워오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거 주워오지 마세요. 명작극장.